무척 큰 아들 소주 한 잔 옆에 있다 정말 MBC FM4U 개국 기념 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개국 기념 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저는 정오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2003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소평가된 아티스트를 뽑은 적이 있는데 1위를 차지한 분이 바로 조용필 씨. 인기 때문에 오히려 업적이 가려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대중적 인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예, 뭐 좋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실까요? 팬클럽 창단 횟수로 2년 차 3,000명인 저 김신영은 인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그 느낌 어떨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저도 그런 감정 한 번쯤은 느끼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부러운 마음 가득 안고 MBC FM4U 개국 기념 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조용필 씨의 노래와 함께 출발합니다. 아시아의 불꽃 컴온!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곡 김신영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죠. 예. MBC FM4U 개국기념 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아, 지금부터 예,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저희가 첫 번째 주자가 되었습니다. 예, 첫 주자라는 거는 좀 그만큼 좀 믿고 아끼겄다 뭐 이런 얘기죠. 아, 예. 뭐,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이 1부부터 저희가 4부까지 딱,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조용필 선생님 나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방송에. 백캠에 나와요, 선생님. 근데 문자 미니 게시판이 지금, 요렇게 소란스러운 게 이게 얼마만이던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추석 설날 이후에 요거는 지금 최고입니다. 오성민 씨, 오빠! 오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아, 오성민 씨, 왜 고마워요? 예, 예. 직접 뭐, 가구 교환권이나, 예, 준 제가 고맙죠. 예, 거기까지, 예, 농담이고요. 아, 그리고 5077번님. 야! 야! 오빠! 아! 죄송하지만, 요런 소리도 좋지만,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뭐, 조용필 선생님의 목격담도 있고요. 뭐, 예전에 우리 조용필 선생님과의 그 인연, 요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난리 났습니다. 아! 에이! 오빠! 이런 거는 저희가 읽기가 좀 곤란하니까,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조용필 선생님의 수많은 명곡 중에 음악 관계자 100인이 뽑은 베스트 30곡 중에 저희가 30위부터 21위에 선정된 음악들을 들려드릴 예정인데, 먼저 방금 그 오프닝 곡 있잖아요. 예. 조용필 선생님의 아시아의 불꽃. 요 노래가 바로, 그 음악 관계자들의 그 30곡 중에 30위에 선정된 노래였습니다. 이게 저도 약간은 이 곡이 무슨 노래인가 라고 생각 들었는데 이게 7집 여행을 떠나요에 수록되어 있는 예, 그 노래입니다. 예.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필 선생님의 그 노래들이 몇 곡이 있거든요. 예. 몇 곡이 우리 방송에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30이라는 거, 예. 그리고 점점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음악 관계자 100인이 포함되었던 우리 장기호 교수님과 우리 정호의 방고 거의 방고정 아닌가요? 배순탁 작가님 모시고 조용필 선생님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볼게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너에게 간다. 하나, 둘, 셋. 바이너미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5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조용필 선생님처럼 오래오래 사랑받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조용필 선생님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땡큐 조용필. 여러분은 지금 MBC FM4U 개국 기념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을 듣고 계십니다. MBC FM4U 개국 기념 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1부부터 4부까지 책임질 두 분입니다. 이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녀는 나의 샴푸의 여정. 새소리 많이 나네요. 예. 장기호 교수님 그리고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기호 교수님은 네. 또 나는 가수다를 네. 또 저희가 또 함께 해가지고 네, 벌써 7년이 지났네요. 7, 8년이 넘어갔네요. 그렇죠. 네. 예. 예전에 저가 이제 매니저 역할로 했었고 예. 또 그때 오래 뵙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잠깐 뵀었죠. 네. 금방 금방 탈락하셨었던가요? 유독 그랬어요. 예. 유독. 예. 예. 그런 걸 이제 매니저 복이 없다라고 보통.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간 창법들이 예. 많았어요. 네. 예. 네. 앞서간 창법들. 정엽님, 예. 조관우님. 아, 예. 너무 네. 그 시대를 좀 앞서가가지고, 예. 짹짹 지르는 요런 노래들 말고, 네네. 감미로운 그 감성에 네. 그런 가수들을 제가 맡아서 그런가. 예.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점점 더 젊어지셨어요. 아유, 우리 저 김신영 씨도 점점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뒷짐 보니까. 정말. 저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 운동도 좀 하시고. 아, 요즘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좀 운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체력이 있어야지. 네, 뭘 할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와. 아, 배 작가님. 네네네. 예, 예. 운동을 조금 네. 저는 추천합니다. 아니, 저는 추천해요. 예, 예, 오래 보고 싶어가지고 예, 예.
예예. 예. 운동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남현 씨가 네. MBC엔 배순탁 작가님밖에 안 계시나요라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조용필 위대한 여정 예, 예. 정말 꽤 많은 게스트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네. 배순탁 작가님을 정오의 희망곡에 배치를 했다. 네. 이것은 이꼬르 웃음을 뽑아라. 네네.라는 네.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날이다 보니까 네, 네. 웃음을 잘못 뽑으면 제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최대한 예. 그간과는 조금 다른.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축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예, 조용필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네네. 오빠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조용필 오빠의 그, 네. 그 업적을 조금 더 밝게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네. 또 프로그램 색깔을 잃어버리면. 네. 또 다음 날 청취율은 누가 보장합니까? 네, 김신영 예, 씨가 진지한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우, 제가 진지하면 큰일 나요. 네네네. 너무 딥해요. 예, 아 우리 임진모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미권 음악을 비틀즈의 등장으로 전후로 나누듯 한국 대중음악은 조용필의 등장으로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멘트. 네. 요거는 좀 메이킹 해주세요. 예, 예.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조용필 선배님. 사실 여기서 네. 제가 조용필 씨라고 그래야 맞는지 조용필 형님이라고 그래야 맞는지 아니면 뭘로 불러드릴까요? 사실 방송으로는 조용필 씨가 맞는데. 그렇죠. 네. 예. 방송상으로는 그렇죠. 방송상으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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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필 씨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지만 네. 이 조용필 씨가 출연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의 분위기하고 네. 그 이후의 분위기는 굉장히 네. 많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됐죠. 아. 그래서 뭐 제가 좀 정치적으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 네. 그 이전을 보수적인 음악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조용필 선배, 아, 조용필 씨 이후의 음악은 좀 개혁 진보적인 아, 음악이다. 진보적인.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임진모 선배께서 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나 하세요. 전과 후가 나눠진다. 네. 네. 우리 배 작가님은요? 아,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아니, 요런 네. 명언 같은 거죠. 네, 네, 네. 저는 이 명언이 조금 이제 네.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중간에 혹 들어가겠습니다. 손을 한번 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MBC FM4U 개국 기념 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음악 관계자 100인이 뽑은 베스트 30 중에 뭐 30위는 아시아의 불꽃이었고요. 네. 29위는 과연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꺼진다면 꺼진다면 29위의 노래죠. 네. 네. 바로 조용필 씨의 촛불이었습니다. 네. 우리 5364번님 정답 촛불, 박진영 씨가 촛불. 지금 퀴즈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지금 게시판은 지금 촛불로 도배가 됐는데 이제 음악 퀴즈는 딱 정확하게 1시 한 5분경에 나와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때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예. 네. 이 촛불이라는 노래 또 어떤 노래인지 우리 장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음악을 딱 들을 때 네. 우리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 씨의 이제 2집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래 이게 우리는 촛불로 알고 있지만 네. 그 레코드에는 그 당시 나왔던 레코드에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축복. 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때가 이제 그 아까 그 임진모 씨가 말씀하셨던 네. 그 어떤 그 전환기라자. 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전통적인 느낌하고 네. 좀 현대적인 느낌하고 어떻게 섞을까 하는 애를 쓰신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조용필 선배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뭐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성대모사가 가능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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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작가님 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꼭 방금 전에 들으실 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네. 그 악기 소리 리비리비리비리 들으셨죠?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디사이저가 막 나와가지고 네, 막 유행하던 그 악기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연주했던 가요 음반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가히 정말 혁명적인 연주와 편곡 그리고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이 신디사이저가 나오는 거의 유일한 음반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거의 그 신디사이저가 나올 그 당시, 다시 말하자면 첨단 악기를 그 당시에 첨단 악기 탑재를 한 거죠. 네, 음반에다가. 약간 멜로디는 그래도 한국적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 리듬이나 네. 예, 이런 것을 이제 첨단. 근데 그 조용필 씨의 그 음악을 네. 계속 들어보시면은 그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느낌도 네.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네. 또 현대적인 것도 계속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음반에서 저희들이 들을 때는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음악 관계자 100인. 굉장히 약간 좀 믿어요. 믿음직. 예, 이게 진짜 예, 정확하게 저희는 전문가를 100% 믿고 의지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예. 여러분 틀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게 드라마 주제곡에 네. 있어서 이제 축복이고 예. 그때 뭐 1980년이니까요. 네네. 사실 저도 드라마 주제곡이라는 건 아는데 네. 저 뭐 4살 때였으니까요. 아. 네. 사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어쨌든 드라마 주제곡인 건 맞고요. 네.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네.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요? 네. 바람아 멈추어라 할 때 그때 그 발성이 진짜 두텁고요. 네. 되게 우리 것이라는 느낌을 네,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주는 당시 최첨단을 도입한 최첨단. 예,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 이 곡의 핵심이 딱 거기에 있는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네. 네. 배 작가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저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던 건데요. 네. 네. 그리고 요 자켓이 중요한데 여기 2집 앨범 자켓 보면은 미국 카네기홀 공연 기념 음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네기.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최초로 한 네. 우리나라 가수거든요. 조용필 선생님이. 그런데 네. 그걸 기념해서 이 집을 냈다. 아.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에 뭐 카네기홀 실황을 담고 있는 건 네. 아니고 그 뒤에 그 백이 카네기홀인가요? 예, 이게 백이 이게 카네기홀입니다. 예. 저도 뭐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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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 자켓을 보시면 조금 촌스럽긴 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요즘이 되게
요런 시대가 다시 오거든요. 네. 시스팝 복고. 약간의 복고가 네. 다시 오기 때문에 네. 우리들 누나한테는 그렇게 약간 촌스럽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쯤에서는 28일 한번 가볼게요. 예. 바로 28일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서울, 서울, 서울.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내 가슴에 아름다운 냇물이 흐르네.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 대본이야.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 그 언제쯤 나를 볼까 마음이 서두네. 나의 사랑을 가져가 버린 그대. 함께 마셔도 기쁨에 떨렸네.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화려한 축제여. 눈물 속에서 멀어져가는 그대. 이번에는 28위에 돼 있던 바로 조용필 씨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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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6345번님 정담 88올림픽 장경화 씨 88올림픽 네. 예, 정화희망곡 청취자 선생님들 퀴즈에 너무 홀릭되셨어요. 오늘은 예, MBC FM4U 개국기념 특집이고요. 네.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50주년 특집이기 때문에 네. 예. 퀴즈는 네. 1시부터 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네. 아직 네. 30분이나 남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은 네. 이 첫 타자이기 때문에 네.
조용필 선생님께서 또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예. 너무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라디오가 변했다라는 거를 좀 아실까봐 제가 좀, 예, 조금 두렵습니다. 근데 네. 오늘 선물이 없다 그러면 내일 또 안 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내일 여러분들. 선물 꾸레미로 드릴 테니까 내일 모아놨다 꾸레미로 드릴게요. 꾸레미. 예, 꾸레미로 드릴게요. 예. 이 노래는, 일단 88년도에 네. 이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88 올림픽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워낙 큰 행사였으니까 네. 이 어떤 서울을 노래하는 곡들이 네. 발표가 됐는데 재밌게도 이 노래는 사실 서울 찬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비가에 가까운 네,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재밌는 것은 서울 올림픽 주제가 정도 빼면 네. 이 비가에 가까운 이 노래가 가장 오랜 생명력을 얻었고 지금까지 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참 재밌는 것 같고요. 이게 10집 네. 앨범이거든요. 여기에 네네. 이제 아마 이거보다 순위 높은 데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모나리자. 아 모나리자 있어요. 네. 여기 예. 있는데 이 앨범이 조용필 씨가 전곡을 작곡한 네. 88년도에 네, 나왔던 10집이 예, 그 전까지는 조용필 씨 본인이 작곡한 것도 있고 오, 김희갑 선생님 네, 다른 또. 분한테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이 앨범만큼은 조용필 씨가 전곡을 작곡한 10집부터 네 앨범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이 서울서울에 또 구슬픈 사연들도 또 있어요. 우리 서종필 씨가 부모님 빚보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서울을 떠나오던 날 참 많이도 울었답니다. 달동네에서 남의 집 새빵살이로 살면서 참 이사도 많이 다녔죠. 그런 서울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리워했는지 아마도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 속에 친구들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입안에서 흥얼거렸던 노래가 바로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었습니다. 라고. 진짜 예. 좋은 곡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88 올림픽을 네.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것 같고요. 예, 예. 그 음악 전문가로 봤을 때 아, 음악 전문가라니까 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니, 예, 전문가 맞아요. 예. 전문가시죠. 아, 전문가 지금 누가 사실, 해야 되니까. 사실 이 곡에서 약간 어색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Never forget 예. 그 영어 하시는 부분에서 oh, 예, 예, 약간 그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만은 네네. 사실 이게 이 곡은 특징이 이 약간 삼박자 티키티티키티티티티 이런 거지 셔플이라 그러거든요. 아, 셔플이요? 네, 네. 이런 가요가 별로 히트 하기 쉽지가 않은데 조용필 선배님께서 이 곡을 예, 명곡으로 만들어주셨고 저희가 볼 때는 편곡적으로 굉장히 구조가 튼튼한 건물 같은 곡이죠. 자세히 들어보시면 악기가 자기 역할들이 똑같다 뭐 다 네. 자기 역할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아니 장기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주가 많으십니다. 왜요? 예, 아니 또 약간 예, 악기도 네. 이렇게 입으로 입연주 있잖아요. 예. 예. 실제 연주 가능하시고 입연주도 예. 가능하시고. 아. 예. 제가 강의할 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자면 예. 이제 개그를 좀 해줘야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썽만 내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예. 요즘에는 재미없으면 강연도 안 돼요. 아 강연 안 되죠. 아 그리고 예. 요거는 서울 서울 서울하고요. 네. 꿈 나중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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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이 두 곡은요. 이제 80년대부터 점점 더 네. 서울이 거대화되고 커지는, 그러면서 약간 네. 뭐 정서가 메말랐다고 해야 되나요? 각박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네. 서울살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지 세대죠. 제 네. 아버지 세대들에게 네. 아주 큰 위로를 줬던 곡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힐링곡. 예, 예, 네, 맞습니다. 힐링곡이다. 네. 네. 사실 특집을 하면서 저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예. 광고 듣고 와서 다른 노래들도 예, 쭉 한번 만나볼게요. 그대 발길이 머문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맘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아하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머물게 하여주오
언제나 내 곁에. MBC FM4U 개국기념특집. 예,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음악관계자 백인이 뽑은 베스트 30 중에 27위 곡. 네, 바로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이거는 우리 교수님이 딱히 따라할 악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보다도 저는 네. 이제 이 곡을 들으면 네. 이 당시에 그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스페인의 그 축구 선수였던 Crazy, Crazy for Fame. 알아요. 니아베 이렇게 아주. 예, 예. 그래서 여기 잘 들어보시면 조용필 씨의 창법이 그 샤우트를 좀 벗어나서 좀 더 소프트하고 그쵸? 부드럽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런 느낌의 어떤 곡이죠. 아, 살짝 있었는데요. 네, 살짝 들렸죠. 나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린다면 네. 이제 작곡가가 좀 이호준 선배님이 아,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네네네. 이분이 개입하시면서 음악이 또 다른 방향으로 살짝 틀게 되죠. 친구야 작곡하신 분. 네. 친구야. 예예예. 예, 예. 아, 약간 조금 더 좀 부드러운. 네. 네. 아, 우리 안우남 씨가 옛 추억으로 소환 너무 좋아요. 달리 표현할 말이라고. 아, 그리고 정유현 씨, 아, 상암으로 가고 싶어요. 오셔도 되지만 들어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끝까지 네, 말씀드리고. 아, 그 이 노래는 저 네. 항상 안성기 씨 뒷모습도 생각나죠. 왜냐하면 라디오스타에서 아, 그쵸, 그쵸. 예 나왔던 네. 바로 그 노래입니다. 네. 뭐 그래서 명곡은 네. 20년 뒤, 30년 뒤 계속 들려오는 노래인 것 같고요. 네. 26위 곡을 들어볼 텐데 아마 더 난리 날 겁니다. 각티슈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26위의 노래, 이 노래입니다. 추억 속의 재회. 지나치는 어둠 속에서 긴 머리 낯선 그 모습
파도처럼 일렁이며 창가에 스쳐가는 젖은 눈에 그댈 보았네. 입 맞추면 고운 그 입술, 울먹이는 슬픈 그대여, 바람 속에 지는 그대의 만남 순간에 머물렀을 뿐. 떠나버린 날들은 이제는 사랑이라 부르지 않으리. 영원히 기약 없는 이별 뒤에 찾아와 추억의 서러움만 남기네. 미워할 수 없는 그댈 지우며 눈 감은 내 가슴에 꽃향기처럼 가까이 다가와서 앞으로는 마주보며 사랑으로 나를 부르네.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잊혀져간 꿈으로 마무리. 영원히 기약 없는 이별 뒤에 찾아와 추억의 서러움만 남기네. 미워할 수 없는 그댈 지우며 눈 감은 내 가슴에 26위의 곡이죠. 바로 추억 속의 재회. 예, 이 노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추제, 추억 속의 재회는 10위권 안에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26위다. 예, 좀 놀랐다. 얼마나 더 10위 안에 노래는 난리 난다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MC 더맥스가 리메이크를 했던. 예. 그리고 요 곡에 대해서 딱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제 네네. 드럼을 롤랜드 808이라고 드럼머신 쓴 거거든요. 배 작가님. 예, 예. 네.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실제 드럼이 아니라 드럼머신을 쓴 건데. 아, 드럼머신? 네네네네. 기계를 쓴 거예요. 예, 기계를 쓴 거예요. 예, 예. 아, 그건 최첨단을 달리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용필 씨의 음악을 네. 쭉 들어보시면 편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많이 변화가 오거든요. 네네. 혹시 왜 그랬던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일단 조금 더 새롭게. 네, 뭐 일맥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 세계적인 추세를 다 반영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악기, 편곡 기법, 네네. 연주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음악에 담은 거죠. 좋습니다. 저희 가면 갈수록 최첨단을 달리시는 네. 조용필 씨의 노래들 많이 들을 거고요. 저희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같은, 그러니까 동시대에 함께 가수라는 직업의 그 타이틀을 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진짜 운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죠.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땡큐, 조용필. 여러분은 지금 MBC FM4U 개국기념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우리 아이유까지, 네네. 예, 또 함께 하셨고, 예. 이, 이제 1, 2부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예, 25위 곡을 들으면서 1, 2부 마무리 해야 되는데, 예. 25위 곡 어떤 노래죠? 네. 돌아와요, 부산항해. 네. 예. 이게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네. 오늘 들을 버전은 1979년 버전. 6년인가요? 6년, 9년? 네네네. 네. 76년 버전인가요? 79년? 네, 버전인지. 뭐 아, 79년 버전. 네네. 이게 그 몇 년도에 그 버전이 다 따로 있는 거죠? 세 번 발표하셨어요, 조용필 씨가. 72년, 76년, 네. 79년. 원래 원곡은 김혜일이라는 가수가 돌아와요 충무항해라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 충무 쪽이면 통영인데. 네네. 예, 예. 다른 쪽이네요. 히트가 안 됐어요. 네. 아. 근데 조용필 씨가 불러서 나중에 이제 히트가 된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예전에 그 머라이어 캐리 Without You도 네. 원래는 밴드가 불렀던 맞습니다. 영국의 네. 빌 해리슨, 그렇죠. 해리 닐슨이라는 네. 사람이 그 밴드가 불렀고. 그 밴드만 안 됐고 네. 그 리메이크 네. 했던 사람은 다 잘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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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겠죠. 예, 네. 저희는요 25위 곡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 듣고요. 저희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MBC FM4U 개국 기념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김신영에 의한 김신영에 의한 음악 퀴즈. 이 노래 뭐게? 자, 오늘 제가 쓸 목소리의 달란트는요 바로 우리 부산 고모부입니다. 동통탕 동통탕. 여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조카 김신영이. 맞아 그 연예인. 맞아 행님아 했던 그 내 조카야. 김신영이 뭐 잘 지냈어? 조용필 형님이 그 특집한다 하대. 고모부가 막 빠질 수가 없잖아. 막 그 고모부가 사직구정에서 우리 조용필 씨, 조용필 형님 아냐고. 아니 국민들은 다 알지. 아 연이 있냐고? 없지. 텔레비전 많이 봤지. 그분은 그 돌아와요 부상하네 그것만 해도 수천 번이다. 한국장은 불러줄까 마. 버스킹 한번 해줄까?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5만 원만 붙여둬라. 장난 아니다. 아 그리고 그 배철수 형님이 하는 그 음악 캠프에 오늘만 나온다고. 청취자 전화 연결은 없나 마. 내가 니 거는 안 해도 내가 조용필 형님 나오면은 100회만 한다 마. 김신영이 백으로만 안 되나? 안 되나? 아, 안 된다고.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뭐, 5만 원만 붙여도 굶을 수는 없잖아. 자, 바로 이 목소리로 첫 번째 정답자가 나올 때까지 힌트를 드릴 건데요. 힌트를 잘 들으시다가 노래 제목이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미니 공짜고요. 예. 여러분, 근데 오늘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리미티드 에디션. 조용필 기념 메달 두 개. 요게요, 16만원 상당이고요. 디테일 살려가지고. 그리고 MBC 라디오 제작. 조용필 LP 10장. 예, 이것도 리미티드예요. 그리고, 아,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필 여수 콘서트 티켓 5인. 예, 그니까, 한 매당 두 분. 그쵸? 그러면 총 10명. 예예 그것까지 일단은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힌트 나갑니다. 우리 막 청도가 막 구비 또 구비 깊은 산 중에 오늘 막 가을이어서 그런 거 시원한 바람 막 나를 반기네. 너 그 고모만 나를 안 반기지 바람까지 나를 막 반긴다 막. 하늘을 막 보면서 불필이 싹 부르짖으면서 막 노래 부르네. 야호 메아리 마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아 잠시만요,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3033번님 가장 먼저 보내주신 이분께 저희가 조용필 기념메달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힌트 노래까지 나갑니다.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원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나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이 노래 목에 오늘 정답은요. 24일을 기록한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였습니다. 네, 이 노래는 워낙 예 지금까지도 예 많이 불러오는 뭐 메가 히트곡이죠. 예. 저도 뭐 저희 때도 뭐 이렇게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네. 네. 보통 가장 즐겨 부르는 그렇죠. 곡 중에 하나. 네. 그리고 요즘 세대에서는 이승기 씨가 이제 또 리메이크를 했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승기 씨의 노래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어린 친구들은 근데 원곡이 바로 조용필 씨의 노래죠. 1부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조용필 씨의 음악을 쭉 듣다 보면은 세계 음악 시장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1980년대 중반의 음반이거든요. 네네. 근데 1980년대, 70년대 이후 80년대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 네. 엄청난 락의 명곡들이 쏟아져 나올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지금 반주도 주로 이제 기타 리프 위주의, 네. 그러니까 기타가 중심으로 반주를 하는 그런 음악을 네네. 이제 락앤롤 사운드의 이제 중심인데요. 네, 그 곡을 여기에 시도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세계적인 그 음악의 흐름을 오늘 다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네. 아, 그 조용필 씨는 진짜 제가 인터뷰에서 감탄한 게 네. 요즘 음악도 엄청 많이 아세요. 아. 요즘 음악도 다 챙기시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헤비메탈 그룹 중에 메탈리카라고 유명한 메탈리카 예, 예, 예. 뭐 이름은 다 아는 네네. 저는 뭐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데 네. 메탈리카 신보도 나오면 다 들어보세요. 장르도 안 가리세요. 아.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다른 뭐 다른 장르의 가수를 하는 네네. 분이 또 다른 장르의 노래를 했을 때 잘 어울리는 경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약간은 조금 예 그렇죠. 어색한 네. 면도 네. 있고 그럴 네네. 텐데 없어요. 예. 일단은 선물 받으실 분 발표를 해야죠. 조용필 기념 메달 받으실 두 분. 3033번님, 8862번님. 좋겠다. 그리고 조용필 LP. 아, 이것도. 아, 받으실 10분 나왔습니다. 예. 저 LP 모으는데. 0909-2618-8577 박건정 씨, 백지원 씨, 그리고 3439번님, 5340-4042 박은준 씨, 최지아 씨. 이렇게 10분이고요. 그리고 콘서트 티켓 받으실 5분. 9608-224번님 4164-1832 오성민 씨까지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네. 저희는 뭐 없죠. 예예 예. 박수. 네네네. 박수 환호. 예.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와서 23위부터 만나볼게요. 아마 나는 아직은 없나봐. 한참 용필 형님에 비해서는 후배지만 28년 차. 가수 신승훈입니다. 일단은 조용필을 해시태그로 한다면 살아있는 역사, 가왕, 그리고 아티스트. 여태까지 이렇게 가리워졌던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고 저 그 길 보여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참 모자라겠지만 열심히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하고요. 형님이 있어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MBC FM4U 개국기념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MBC FM4U 기념 개국기념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아 지금
장기호 교수님과 네. 예, 우리 배수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예. 이성애 씨가 노래 듣다 보니 오빠 보고 싶네요라고 음악 캠프에 나오십니다. 네네. 예, 오늘 예, 오늘이죠. 예, 오늘 음악 캠프에 나오니까 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23일을 바로 한번 만나봐야죠. 예, 우리 23일은 어떤 곡일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입니다. 네. 네. 요 노래가 그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유재하 씨의 노래. 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당시 유재하 씨랑 같이 제가 활동할 텐데요. 네네네. 원래는 이제 김현식 씨가 이 노래를 되게 탐을 냈었어요. 그 네. 당시에. 예.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주영표 선배님의 앨범에 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아, 그 위대한 탄생에. 네. 그때 또 유재하 씨도 멤버였죠. 같이 잠깐 있었죠. 네네. 네. 멤버였기 네.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자기 노래를 주영표 불러준다 그래가지고. 그니까요. 예. 그 아예 제일 처음에 대중들 앞에 나왔던 노래는 바로 조용필 씨의 목소리로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예. 유재하 씨는 1987년이니까 그렇죠. 네. 예. 예. 네. 85년도 노래니까요. 네. 예. 예전에는 그 이런 뭐 가요제들이 굉장히 또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예. 대학 가요제, 무슨 강변 가요제, 네. 무슨 가요제, 해외 뭐. 가요제, 뭐 네. 동경 가요제, 서울 국제 가요제 네. 예. 뭐. 네.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예. 시상식으로 네.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예. 23위 바로 한번 들어봐야죠. 저희도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를 하도 유재하 씨 버전으로 많이 들어가. 그렇죠. 네. 오늘 참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조용필 씨의 노래 듣고 올게요. 오해였던가요?
네. 아, 뭐 이 노래 저는 그 조용필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예. 네. 아, 굉장히 힘도 많이 빼시고 네. 예, 그 노래에 그 본인 어느 정도의 그 해석을 굉장히 잘하신. 네. 사실 네. 유재하 씨의 그 작품 세계하고 네. 조용필 씨의 작품 세계하고 좀 약간 좀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 작곡가인 유재하의 곡을 받아들일 때 네. 막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작품을 존중해서 그러니까요. 해석해서 부른 느낌이 저의 경우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처음에는 처음 느낌 그때 뭐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네. 아 굉장히 샤우트할 때도 굉장히 절제하면서 네. 부르시잖아요. 네. 절제미가 돋보이는 노래. 예. 이 노래였고요. 22위 한번 가봐야죠. 22위. 예. 공교롭게도 지금 좀 전에 여행을 떠나요. 사랑하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 들으실 곡도 한 7집에 있는 앨범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의 전체 앨범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과 선배들이 참여했던 앨범이기 때문에 김광민 씨도 여기에 참여했어요. 아, 네. 네. 유재하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미지의 세계. 네. 지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독성 있는 메인 루프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다양한 편곡 방향성이 떠오릅니다라고 진짜 요즘 예. 가장 핫한 가장 예. 예, 힙하고 핫한 네. 친구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예. 앞으로도 그 약간의 교과서적인 네.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 뭐 명반 조사 예. 이런 거 하면은 네. 항상 조용필 씨 앨범 중에 첫 손으로 꼽히는 게 7집이고요. 아, 그래요? 대부분 다 7집 아니면은 뭐 네네. 4집, 5집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물론 각자 이렇게 또 그렇죠, 그렇죠.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네네. 이 7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거론하시는 게 네. 이제 미지의 세계 지금 들으실 거고요. 네. 아까 아시아의 불꽃 들으셨고요. 네.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들으셨잖아요. 네네. 이게 앨범의 맨 마지막 3연타예요. 그래서 락 3연타로 끝이 납니다. 네네. 예, 그게 아주 특이한 곡이에요. 락 그러니까 앨범은 보통 마무리가 되려면 네. 약간 좀 잔잔한 곡들로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락 3연타로 세게 때리면서 앨범 마무리가 되거든요. 락삼타. 네, 락삼타. 야구 락삼타. 경기를 보는 거 뭔가 좀 시원해졌네요. 네. 네. 아, 우리 배 작가님 네. 역시. 아, 그리고 제가 조용필 씨 노래 중에 아마 가장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미지의 세계. 아니요, 이 앨범에. 이 앨범. 네. 어제 오늘 그리고 아마 상위권에 네. 있을 겁니다. 이 노래.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런 노래 우리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네. 아,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네. 아, 이신혜 씨도. 두근두근 미지의 세계라고 해주셨습니다. 많이 떨리죠? 예, 바로 듣고 올게요.
아, 오늘 22위. 예. 뭐 7집 명반이죠. 예, 명반에 있는 곡 미지의 세계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이경자 씨가 금성 TV 광고 배경음악이었어요. 그러네요. 금성 오랜만이네요. 소름 돋았습니다. 네. 오빠께서 광고하시고. 네. 뭐.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랑 금성 TV랑 뭔가 좀 잘 맞아요. 아, 뭔가 미지의 세계를 이 TV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네. 아, 금성 참 오랜만이네요. 훌륭들 하십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정말 박박사들. 네. 박박사들. 예. 그리고 아, 5379번님이 21년 전 서울 콘서트 때 마지막 곡 앵콜곡도 안 듣고 오빠 차로 뛰어갔었는데 아, 저희도 젊은 친구 못지않다고요 라고 좀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조용필 씨의 팬클럽 네네네네. 분들이 MBC 초치에 식혜를 돌렸어요. 네. 아, 저희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네.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뜨겁습니다. 예, 저희는요 광고 듣고요. 광고 이어서 21위 곡도 함께 듣고 올게요. 어느 하늘에 꿈이 있을까 어느 바다에 사랑 있을까 꿈을 찾아 사랑 찾아 뛰어가네 어두운 밤에 속을 지나 비바람 부는 언덕을 넘어 낯설은 거리 낯선 시간을 뛰어가네 서로 사랑한 친구가 있었네 내가 사랑한 이인도 있었네 이제는 모두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 시작이라는 신호도 없고 마지막이란 표시도 없이 인생이란 고독한 길을 뛰어가네 사랑과 미움도 스쳐간 길
넘어가네요. 지쳐 쓰러져도 달려가리라. 나는 고독한 런너가네요. 아침 햇살에 솟아오르고 저녁 노을에 지는 날까지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뛰어가리. 네, 오늘 21위 예, 고독한 러너 예, 조용필 씨 노래죠. 노래 듣고 오셨고요. 배수용 씨가 14집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주셨어요. 예, 고독한 러너 네. 이거는 어떤 곡인지 우리 또 장 교수님. 아, 우리 배 작가님. 네네네. 아, 이거는 그 일단 곡이 거의 6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인 취향의 락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되게 프로그레시브 음악 듣는 듯한 약간 네. 좀 확장된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알기로는 조용필 씨가 그 어머니가 네, 네. 돌아가신 뒤에 아. 작곡한 노래로 알고 있어요. 고독한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네, 네. 이제 자기가 좀 외톨이가 된 느낌. 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렇죠. 다음에 그런 느낌을 담아서 쓴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작품 중에서는 네. 그 1992년 최근 네. 가장 최근 가장 최근 곡이고, 14집에 네, 네. 수록된 곡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14집 이후에 그러니까 조용필 씨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네. 14집을 발표하고 나서 물론 앨범 활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만 네. 조용필 씨가 점점 더 이제 공연에 네. 아주 그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네. 이게 사실 조용필 씨가 지금까지 50주년을 이끌어온 네. 가장 뭐 신의 한 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 예. 네. 아, 네. 신의 한 수. 네. 지금 우리 전 PD님, 에코킴 감독님께서도 한자 적으셨더라고요. 이 고독한 러너. 네. 네. 우리 김철영 PD님. 네.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외부로 드러낸 선언 같은 곡들이다. 라고. 와우. 이런 감독님인지 모르고 보냈네요. 네. 잘 살고 계세요? 네. 아, 막, 예. 더 표정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 말씀드리고.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수경 씨가, 아, 오늘 오는 축제야. 예. 7654번님, 오늘 제 생일 같아요. MBC 감사해요. 라고. 참, 그 MBC의 굉장히 특징적인 게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FM4U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방송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몇 시간을 터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MBC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9.19 아닙니까? 91.9, 9월 19일. 네. 네. 성선옥 씨, 김신영 씨, 이 방송을 듣는 많은 팬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는 게 믿기시나요?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이렇게 자판을 빨리 치긴 처음이에요. 하,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 나이트인지 잘 몰랐어요. 예. 좀 더 예, 심도 깊은 디제잉 하도록 하겠고요. 5077번님, 제가 중학교 때 금성에서 전축을 출시를 했는데 사은품으로 당시에 발매됐던 용필이 오빠 앨범 1집부터 8집까지 준다는 거예요. 전축이라는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전축 참 오랜만이네요. 세자매가 아빠를 엄청나게 쫄라대서 기어이 득템을 했답니다. 그때 감격이란 이라고. 요즘엔 구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죠. 오늘 처음 구경을 했어요. 조용필 씨 그 LP를. 아. 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켓이요. 네. 이게 하나의 예술성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마이크를 잡고. 네. 예. 아, 제가 일단은 요거, 예, 제가 사진 찍을 거예요. 아. 제 거인 양 찍을 겁니다. 네. 예. 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야 되는데, 뭐, 음악 전문가 이제 백인이 뽑은 베스트 네. 30 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참 명곡. 예. 두 곡 중에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장기호 제가 좀 주장했습니다. 예예 예, 큰 주장하셨어요. 네. 예, 우리 배 작가님도 그러면 저도 이 노래가 좋습니다. 라고 했던 노래죠. 예 바로 눈물의 파티. 육집 수록곡이죠. 육집 수록곡 네. 눈물의 파티 노래 듣고 올게요. 아, 순위권 밖의 노래지만 명곡입니다. 예, 눈물의 파티 노래 듣고 오셨는데 3013번님 정말 이 문자들도 추억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성 나왔었잖아요. 아, 네. 이번엔 토토줄 마지막에 참 많이 나왔던 노래. 아, 토토줄. 토요일은 네. 즐거워. 네, 토토줄. 근데 이 노래와 사실은 물망초라는 곡을 이 두 곡 중에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해서 장 교수님이 굉장히 이 노래를 네. 저는 이 눈물의 파티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네.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유는 이제 네. 그 지금까지 들었던 조용필 씨의 음악의 리듬 중에서 네네. 좀 못 들어봤던 리듬이죠. 약간 아. 통통 덩뚝뚝뚝뚝뚝 네. 빡 이런 약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박자예요. 네. 펑키 네. 디스코 같은 약간 펑키 디스코 네, 네. 후회스럽지 않으시죠? 네. 네. 그래서 약간 둥치땅치기 있어야 되거든요. 둥치땅치기. 네. 너무 있어요. 네. 너무 12시니까 또 아 12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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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눈물 파티.
또 저의 띵곡으로 네. 수록 한번 해보겠고 김은숙 씨가 아 오늘 휴가를 냈어야 되는데 이럴 줄 나도 몰랐죠. 지금 너무 괴로워하는 중 용필이 오빠라고 계속 듣고 있잖아요. 예 일도 많이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승기입니다. 50년간 그런 자기관리와 계속해서 본인의 음악 색을 찾아가시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저런 선배 가수가 있고 선배를 떠나서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멋진 음악인으로 또 가수로 저에게 대들 남아줘서 감사합니다. 땡큐 조용필. 여러분은 지금 MBC FM4U 개국기념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MBC FM4U 개국기념특집 조용필 그 위대한 여정 예 1부부터 4부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 교수님 네. 예 그리고 우리 배 작가님 네. 함께하셨는데 우리 장 교수님이 네.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조용필 삼행시를 또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꼭 소개를 하고 싶다며 예, 아까워요 이거 그냥 그렇죠 없어지니까. 네 예. 배정은 씨죠 네 배정은 씨가 보낸 네.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자 저는.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조 조신하게 앉아만 잊지 말 것 용 용을 쓰며 떼창할 것 필 필사적으로 오빠를 외칠 것 이상 콘서트 관람 매뉴얼입니다. 하시네요. 아유, 떼창을 외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배 작가님은 본인이 직접 네? 삼행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요? 예, 예. 자, 조.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네. 네. 용. 용필이 형. 필. 필. 필 받았다. 이제 제가 네, 예, 조용해 때부터 약간 조용해 때부터 약간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배 작가님 정말 예 그리고 삼행시 소개되신 분께 예 우리 배 작가님과 배정은 씨께 네. 커피 쿠폰 저희 이름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즐거웠습니다. 아 생각보다 역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요. 네. 이건 그만큼 정말 조용필 씨 음악이 어떤 네. 그만큼 좀 흡입력이랄까요? 그쵸. 이런 것들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너무 뿌듯한 게 그 위대한 여정 그 첫 번째가 저고요. 그다음에 80년대생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건 옛날에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예. 앞으로 더 공부를 있습니다. 좀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네. 끝곡 마도요.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지석진 씨와 20일부터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정우의 마고 김신영 장기호 교수였습니다. 배순탁이었습니다. 생유 화려한 네온 사인 깜빡을 때면 언제나 도시는 우리들의 것 전화다 목 놓아 소리치지만 허전한 가슴을 씻어낼 수 없어 아쉬워 마도요